저의 비전은 연봉사조인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비전은 다이아몬드처럼 세상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눈처럼 희고 맑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내게 주어진 공동체에서 그들을 섬기며 다스리는 차세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파일럿이 되어 하늘 위에 아름다운 새처럼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가우디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건축물로 나타내는 건축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유치원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에 대하는 지상직이 되는 것입니다. 제 비전은 마음의 깊이와 높이를 가지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나눠주는 제빵사입니다. 제 비전은 공허함을 채우는 무언가처럼 세상이란 여백 속의 한 문장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캄캄한 밤하늘이 떠있는 달을 더 빛내주듯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나를 낮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행복을 전해주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사랑으로 사람들을 깨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물을 간호하는 동물 간호사입니다. 저의 비전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영상으로 전 세계를 울리는 광고 기획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무형의 자산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누구보다 재빠르게 남들에게 행복을 전도하는 광고 기획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문화를 전달하는 PD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하나님 안에서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치원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데스노트를 받아도 절대 쓰지 않을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 비전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대학교를 잘 마무리하고 졸업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품질 좋은 농수산물들을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생명공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여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여행가이드입니다. 저의 비전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성우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 심리 치료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운 곳들을 사람들이 여행하기 쉽게 도와주는 투어 플래너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에 가을등처럼 불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저의 비전은 주님의 기업을 세워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어두운 밤 길을 인도해주는 등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하고 싶은 일은 꼭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 비전은 세상의 소망이 되어 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 비전은 사람들의 소중한 정보를 지켜주는 화이트헤커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사육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학생들을 어미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여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세상에 더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람들을 섬기며 이 세대에 하늘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곱째 학교 11기 화이팅!
지금